10년, 20년 유행 없이 오래도록 사용하고 싶은 마음. 주방용품도 마찬가지죠. 유행을 타지 않는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더스트앤플럭스 냄비 세트를 소개합니다. 더스트앤플럭스는 디자인도 세련됐지만 좋은 품질과 똑똑한 기능이 더해진 냄비예요. 냄비를 차곡차곡 포개면 꽃 모양이 되는 더스트앤플럭스. 냄비를 펼친 모습과 포갠 모습을 확인하시기 바래요. 총 4종의 냄비를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좁은 주방에도 사용하기 좋게 차곡차곡 겹쳐서 보관이 가능하죠. 뚜껑은 접시처럼 보관하고 냄비는 착착착 겹쳐서 보관할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랍니다. 디자인에 반했다면 이제 품질과 기능에 반할 차례예요. 더스트앤플럭스는 바닥면을 포함한 모든 면이 포스코 304 소재의 통 5중으로 제작되었어요. 인덕션을 비롯해 모든 열원에서 사용 가능하답니다. 모든 냄비 내부에 계량 눈금이 있어서 조리 시 무척 편리해요. 그리고 특허받은 강화 유리 뚜껑은 음식이 익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죠. 뚜껑 양쪽에 수증기 배출을 돕고 물을 따라내기 쉽게 만들어진 선택적 수분 분리홀이 있어요. 듀얼 인젝션 공법으로 유리와 스텐을 밀착하고 실리콘까지 하나로 제작되어 뚜껑 사용 시에 조용하고 세척과 건조가 아주 편리하답니다. 더스트앤플럭스 냄비의 자랑이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손잡이 스마트 노브예요. 탈부착이 가능한 손잡이 덕분에 쉽고 깔끔하게 냄비 보관이 가능한 거죠. 초강력 자석이 내장된 손잡이 뚜껑은 17가지의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져 튼튼하고 매우 안정적이랍니다. 곰솥 유리 뚜껑을 잡고 마구 흔들어도 끄떡 없어요. 더스트앤플럭스의 신상품 편수 냄비 2종을 소개할게요. 편수 냄비 역시 통 5중으로 앞서 소개드린 냄비 세트와 동일한 사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의 손잡이는 그립감이 무척 좋아요. 편수 2종의 뚜껑은 기존의 16cm와 18cm 냄비에 뚜껑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편수 냄비 2종은 사이즈도 적당하고 손잡이도 편해서 두루두루 활용도가 무척 높아요. 라면을 끓여보면 더스트앤의 진가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죠. 뚜껑 양쪽에 있는 수분 분리홀이 수증기를 배출해서 뚜껑이 들썩이지 않고 매우 조용해요. 16cm 편수는 라면 한두 개 정도, 18cm 편수는 라면 두세 개 정도 끓이기 딱 좋은 사이즈랍니다. 기능성 뚜껑 덕분에 어려움 없이 시원하게 물을 배출할 수 있답니다. 이번엔 칼칼하고 고소한 순두부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파와 고춧가루를 넣고 볶아주세요. 순두부찌개는 고추기름을 내야 확실히 맛있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가 잘 볶아졌으면 물을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코인 육수 두 개를 넣고 남은 야채와 해산물을 넣고 끓여주세요. 통 5중이라 열 전도율과 보존율이 높아서 음식이 빠르면서도 맛있게 된답니다. 간은 맑은 액젓과 소금으로 해주세요. 마늘 한 스푼을 넣고 순두부를 듬성듬성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계란을 넣고 후추를 살짝 뿌려줍니다. 더스트 앤 플럭스 냄비는 지인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꼭 물어봤던 냄비랍니다. 플랫한 디자인의 뚜껑은 냄비 받침대로 활용하기도 아주 좋아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미네랄 얼룩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죠. 미네랄 얼룩은 구연산만 있으면 힘들지 않고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구연산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희석해주세요. 구연산 물을 냄비에 부어주고 30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얼룩 제거를 해주면 기분도 상쾌해지죠. 가장 안전하고 변함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스테인리스 주방용품인 것 같아요. 평생 쓸 하나의 냄비 세트만 고른다면 단언컨대 저는 더스트 앤 플럭스 냄비 세트를 선택할 거예요. 더스트 앤 플럭스 공고 기간은 4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 바랍니다.